그래도 누가 살아남는 편이 낫냐 하면 여자는 살아남는 편이 괜찮아요. 여자들은 이제 가정애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예, 아들, 딸들도 오라고도 그리고요. 와서 손주도 봐달라고 그러고요. 그런데요. 남자는 70 넘어서 혼자 되게 되면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오랜 데도 없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나는 70 넘으면 무조건 그저 와이프가 최고니까 그저 받들고 살아라. 예.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참 정정하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올해 제가 춘추를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달 더 지나면 98세가 되네요. 두 달 지나면 98세요? 네. 와. 오늘 그 황금 말에 특별히 저희가 네. 정말 초빙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주시고 싶은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100세까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예. 그럼 거두절미하고 예. 우리 한국 철학의 대부이신 예. 김영석 교수님의 예. 명강의를 여러분의 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스페셜 강의 97세 김형석 교수의 100년을 사는 법. 제가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내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그 만족스럽고 또 보람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그 왜 60을 얘기하느냐 하면 60 이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인간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아요. 철이 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60이 되니까 나 자신이 전 철들었다 해. 어디 가도 별로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내 후배 교수들이 뭐 해갑이 되었다 그러면요. 저 친구 봐 저거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되었다. 이제부터 이제 철 들어야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내 선배 교수인 정석회 교수님이 90 넘었을 때입니다. 나보고 김생 연세가 어떻게 되시더라 그래요. 75세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나이로구나. 당신이 90 넘어 보니까요 그 나이가 참 너무 좋았거든요. 좋은 나이로구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같이 50대가 되게 되면 이제는 80대 또 그 이상 됐을 때에 내가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선배 같은 인생을 살게 될까 그 생각을 꼭 해보라고. 50대에 그걸 시작하는 사람은 80 그 이상까지도 일관성 있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막연하게 50대를 그대로 출발하다가 70쯤 돼가지고서 서둘게 되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60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가고 60에서 75세까지는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 된다고. 그래서 75세까지는 누구나 성장하게 돼 있다고. 안 하는 것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75세쯤 내가 성장을 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그걸 연장한다고. 그럼 이제 80개 그 연장해서 75세를 연장하게 되면 사회 수준은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높으니까 사회가 나한테 모든 걸 원한다고. 그러니까 일하게 된다고 해. 그러니까 내 강연을 들은 내 제자들도 학교 계실 때는 그런 좋은 말씀 못 들었는데요. 학교보다는 지금 또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90을 넘기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90 넘으면서 하나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비라고 할까요? 그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92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경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캐나다나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경제 생활의 어려움은 안 겪죠. 왜냐하면 사회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아직도 대부분이 이제 그 힘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내 경제 생활을 노후에 이끌어갈 수 없는 이들은 이제 얼마 지나면 사회가 도움을 줘야 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제일 확실한 길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의탁하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80이 넘어 보면요. 내 친구들 가운데 거의 80% 90%가요. 아들 집에 안 가요. 또 딸 집에도 안 가요. 그런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두세 안 가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내가 설계해 본 사람은 안 가요.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뭐 싫어서 안 가거나 뭐 그건 아니에요. 아들, 딸들이 이제 부모를 잘 많이 생각하곤 있죠. 그런데도 내가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네 안 하느냐 그거죠. 예. 그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그건 절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100을 사랑했는데 넌 나 늙었다고 왜 도와주지 않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을 너는 너의 아들, 딸들에게 주어라. 그거 이제 우리 사는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딸과 더불어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해요. 도로 나오고요. 독립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사랑이 있는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가급적 자립하는 게 좋습니다. 능력만 그러니까 제가 50부터 생각해두라 하는 것은 50부터 내 경제는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건 확실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무슨 이렇게 아들, 딸들에게 도움을 조금씩 주긴 주지요. 하지만 내가 받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마음이라는 게 또 이상하다고요. 내가 이제 내 아들, 딸에게 100만 원은 주고서는요. 그게 좋으니까 주거든요. 그리고 10만 원 용돈 받으면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제일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 능구하니 내가 노후에 써야 할 재산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무슨 불행한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으니까 뭐 집도 저당 잡혀주고요. 뭐 은행에 적금 몇 개든 다 주고서는 아들도 불행해지고 나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오래 그 법관 생활한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거 아니 재판을 이제 오래 해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가에 나서는 것보다는 아들 나서는 게 낫다고. 아버지까지 나서는 게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그 자립한다는 거 그거는 50대는 확실하게 가져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0이 넘게 되고 이제 그 전후가 되게 되면 가정 문제에서 파생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요새 문제가 많이 생긴 이제 황혼 이혼인데요. 그런데 자꾸 늘어납니다. 황혼 이혼은 될 순대로 없는 게 좋은데 또 불행하게 그냥 있는 것보다는 또 이혼하는 게 좋은 때가 있으니까요. 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없고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 문제가 남는데요. 젊었을 때는 이제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는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정이라고 할까요? 연애할 때 감정,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30대 중반까지는 가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을 키우게 되면 그 연정은 이제 사라지고요. 그 대신 올라오는 게 민구안이 애정이에요. 그때는 그건 사랑이에요. 그 전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는 그거 좀 떠나더라도
사랑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70쯤 되고 손주들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는 애정이 인간애로 변해. 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예, 내가 내 아내가 좀 오래 병 중에 있어서 병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말은 못했으니까요. 예, 20여 년 동안 이제 말을 못하는 이제 아내를 돌봐주고 있는데요. 다들 내 친구들이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 해줬냐고 말이죠. 난 4, 5년 이래 막 했는데 그 이상은 못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요. 그럼 나는 겪어보면 안다고. 아, 그때는 애정이 아니고 인간애가 있다고. 옆집 사람도 그럴 때는 도와주게 돼 있고요. 아, 불행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머물러도 그건 도와주게 돼 있다고. 거의 인간애예요. 아, 그래서 위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넣더라도 좀 가지는 거, 마음을 열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부부가 오래 살다가 100년 해로 하면 그렇게 행복할 일은 없어요. 아, 그건 정말 행복 가운데 행복인데 상배하는 때가 있어요. 아, 남편이 먼저 죽거나 이제 부인이 먼저 죽는데 두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살아남는 편이 낫냐 하면 여자는 살아남는 편이 괜찮아요. 아, 여자들은 이제 가정애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에, 아들, 딸들도 오라고도 그리고요. 와서 손주도 봐달라고 그러고요. 그런데요. 남자는 70 넘어서 혼자 되게 되면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아. 오랜 데도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70 넘으면 무조건 그저 와이프가 최고니까 그저 받들고 살아라. 네. 그러니까 70까지는 좀 도움을 받고 살고 70 넘은 다음은 그저 무조건 받들고 살아라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데 근데 그게 다 사랑이에요. 내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91세 세상 떠났거든요. 문상을 가서요 가는데 사모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피곤해서 저쪽에가 쉬신다 그래요. 그래 가서 인사하고서 좀 허전하시죠? 그래서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은 위로가 된다 그래요. 그게 왜 위로가 되냐 이제 그 얘기에 민구하니 내가 그래도 남편까지 보내주고 혼자 남아야지. 저 남편을 혼자 남겨놓고 가면 어떡하나 하는 게 항상 마음에 무거웠다고 말이에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편하다 그래요. 그 마음이 그거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이 끝났을 때 사별할 때 오는 이제 어려움인데요. 이런 얘기 좀 많이 겪는데요. 나도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나 자신 이제 내 아내가 세상 떠나고 10여 년 계속 살아보니까요. 가급적이면 혼자 안 사는 게 좋아요. 통계 숫자로 쭉 보면요. 혼자 있는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하고 내 친구들도요. 80 넘어서 이제 부인이 세상 떠나니까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본다고 하는데 그 정신적인 고독감 등의 단계가 그렇게 심한가 봐요. 아,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가까운 모든 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아들, 딸들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면요. 아들, 딸들도 편해요. 근데 저게 문제는 있어요. 얼마 전에 내 제자를 만났는데 82세인가 됐어요. 선생님 저 좀 마음에 맞는 여자도 있고 그래서 재혼을 하고 싶은데요. 8년을 혼자 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재혼하고 싶은데 아들, 딸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재산이 좀 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재산이 있는 아버지는 결혼 못합니다. 아들, 딸들이 무조건 반대합니다. 에, 재산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 처리하라 그랬어요. 아, 여기까지는 내 거, 이건 우리 아버지의 자유. 그리고 결혼하고 뭐 그런 게 대단히 복잡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선언해요. 아, 내 여자친구하고 같이 살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사회가 다 박수 쳐줘요. 너 왜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이죠. 친구들 도와주고요.
난 그래서 동거를 선언하고 하더라도 혼자 안 있는 것이 좋아요. 하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조금 넘어서서 일을 더불어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기는데요. 내 나이쯤 되게 되면요. 에, 가정보다도 더 귀한 건 내가 존경하는 친구들이에요. 에, 안병옥 선생과는 내가 60년을 같이 친구로 지냈거든요. 김태길 선생도 50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김생에 우리 셋이서 가서 일만 하고 서로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끼리는 행복한 시간을 못 가졌는데 이제 80이다 많이 넘었는데 1년에 한 4번씩만 만나자고 천하초도 만나서 에,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서로 도움되는 것도 해서 좀 우정을 좀 이렇게 쌓아가자고 말이죠. 우리 그 더 늦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그러자고 그래가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 그랬더니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나?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뭔데? 그랬더니 우리 지금 다 80대 중반인데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나? 누구 한 사람씩 먼저 가야 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가서 멀리 떠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가 먼저 갔다 하면 그랬구나 하고 마음에 가서 좀 아프긴 하겠는데 이제 다시 정들였다가 누구 한 사람씩 가면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남는 사람이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사노?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사람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대로 있자고. 아, 그러다가 가게 되면 일 많이 하고 먼저 갔구나 그래서 위로받자고 그래요.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대요. 그래서 안생한테 그랬더니 그래, 그저 이대로 살아보자고. 그리고 다음 해쯤은 내 안병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김생, 우리 셋이서 함께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는 김대길 선생님도 가시게 됐고 나도 아마 오래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더니 또 안생도 세상에 떠났어요. 나 혼자 남았거든요. 친구들이 다 가고 나니까요. 그만 세상이 빈 것 같아요. 아. 한 2년 동안은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어, 그래 두 친구가 못한 마무리 내가 하면 되지. 그래 요새는 그 내 친구들의 일 좀 마무리하느라고 열심히 좀 뛰어다니고 이제 예,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전 제 나이가 되게 되면요. 언젠가 죽음이 올 것이다. 아, 혼 오게 됐으니까요. 올 것이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민구하니 내 신체적인 죽음, 생리적인 죽음은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에, 단지 죽을 때에 너무 심한 고통을 받지 않고 죽는 것은 복입니다. 요새 웰다잉 운동이 바로 그거거든요. 너무 그 죽음을 너무 어렵게 보내지 않고 편안히 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나 같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건 내 신체가 죽어서 세상에서 떠났다고 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도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무엇인가 모범을 보여주고요. 삶의 의미를 남겨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뭐 큰 예술가가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뭐 위대한 정치가가 되거나 난 그렇게 큰 문제는 생각 안 하고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모범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내 아들하고 아들들하고 이제 손주들하고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그냥 그저 나오거든요. 나는 서브해준 직원들한테 가서 고맙다고 어,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내 아들 딸들이 볼 때 손주들이 볼 때 뭐라 합니까? 어? 할아버지는 꼭 인사한다. 할아버지 좋은 점이 있다. 아, 그렇게 살 건 얼마든지 있어요. 아, 얼마든지. 그래서 내가 아, 뭔가 우리 흐르는 역사 속에 긍정적인 거 하나 남겨주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 밀알 하나를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잊는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요 안 썩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역사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때가 오면 썩을 줄 알아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남겨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은 막연하지만 우리 주변 생각을 쭉 정리해 보면 그래도 우리들이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그 새로운 삶에 동참하면 90이 넘고 100살을 맞이해도 피곤을 하지만은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기회가 온다고 하면 세상 떠날 때 나는 참 행복했다고 여러분도 행복하시라고 그렇게 좀 그 삶의 가치를 나누어 가질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은 80에 누가 더 건강하냐 그러면 누가 일도 많이 하느냐 그게 하나의 그 인간적인 에너지가 돼요. 나 지금도 이제 내일은 뭐 할 거고 모레는 뭐 할 거고 이제 1년까지는 뭐 할 거고 일밖에 내 스케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건강해요. 저는 사실 교수님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사람이 이제 오래 있다 보니 혼자 사는 것이 별로다. 아 그래서 여자친구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은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이제 찾으려고 그래요. 찾으려고요. 역시. 그런데 내 친구가 워커힐 거기 살았거든요. 워커힐 호텔 그 카페에 이제 이따만큼 가고 가면 아마 오래 가까이 지난 그 여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좀 정도 있고요. 그래 지났는데 한 번 그 아가씨가 자기 보고서 선생님 언제 한 번 조용한 시간에 둘이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주일 있다 만났더니 제가 결혼을 해야겠는데 줄을 좀 서달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서줘야지. 누구가 내가 서줘야지.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커피 맛이 없었더라고요. 거기서 딱 떨어지대. 그래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아차산 쭉 한 바퀴 돌아와서 왔는데 아 인생이 참 쓸쓸하더래. 그래서 나는 그 나이까지 그 감정 가지고 있는 거 그 참 좋아요. 에. 사람이 늑대로 연애를 해야 한다고 그래야 젊게 살지 좀 그렇게 사세요.